시간에는 그 아짜 방의 비밀을 캔다. 그 아짜 방만 아니라 아짜 방에 놓여진 그 아짜 구들 비밀을 캔다의 첫 번째 순서로서 아짜 방의 그 내용을 옛날 어른들이 말하던 그 전설적인 비결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와혈 비결입니다. 와혈 비결에 대한 목차. 그러니까 책 내용을 알려면은 그 목차만 보면은 책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알수 있듯이 이 와아자 고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와혈 비결. 와혈 비결하면은 이 움찔와자 구멍 혈변에 앙상할 뼈 합하면은 이게 움찔와자가 됩니다. 그리고 구멍을 헬자 그 다음에 비결 비결은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긴 책이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. 그래서 아짜 고래의 그 비밀이 담긴 그 와혈 비결에 보면은 그 목차를 알면은 내용이 알수 있듯이 그 목차가 이 내용이 잘안 놉니까? 조금 크게 이쪽으로 한번 비춰보세요. 서론 아짜 고래의 그 내용인 와혈 비결의 그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1권에는 그 어떻게 전개 내려오는가 하는 그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2권에는 본운편 3권에는 기원편, 4권에는 아짜 고래의 그 축조편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에는 아짜 고래의 그 불을 피우는 그 방법이라든지 피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여섯 번째는 아짜 방을 만들어서 그 운용하는 그 운용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? 그 이제 편이 나오고, 그러면 아짜방을 왜 만들었는가? 그거는 그 스님들이 수도하기 좋게 그 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? 그런 수도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답니다.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그 제1권에 보면은 전기가 나오는데 원적자 본전이 나오고 원적자 외전이 나오고 또 아짜 원적자께서 아짜 고래의 만든 그 현적기가 나오고 또 칠불사의 아짜 방을 만들었다는 담공선사의 그 아짜 고래의 현적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 아짜 방 현적기가 나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이 와혈 비결에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와혈 비결에 나온 그 아짜 방이라는 것은 칠불사에 현재 있는 그 아짜 방 고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. 칠불사의 아짜 방이라는 것은 몇년 전에 문화재청에서 그 지표 조사를 할때 줄고래 형식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면 줄고래라는 것은 이 고래뚝을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구들장을 덮은 그런 고래인데, 그러면 그 글자의 뜻으로 하면 이게 천자 고래인 것입니다. 내 천자. 줄고래는 말하자면 천자 고래인 것이지, 이 아자의 모양이 고래가 아니다. 그겁니다. 그래서 이 와열 비결에는 칠불사의 아자 고래의 그런 그 형식이 아니라, 이 담공선사가 만들고 원적자께서 만든 그런 그 정말로 아자가 나오는 한문 글자로 말하면은 이 아자가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자방을 원본대로 해석을 해보고
또 현재 그 놓아진 칠불사의 아자방의 그 전설이라든지 그 아자방 지표 조사할 때 놓은 그런 자료를 서로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아자방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밝혀 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목차가 어떤 내용이 목차가 있는가 한데 그 일본에는 아자방을 그 만든 그 단공성사라든지 또그 내용을 자상스럽게 적은 원적자라든지 또그 뒤에도 아자방을 만드는 그 현적기가 나오고 이군에는 이제 본음편이 나옵니다. 이 본음편에는 대소유무론이 나오고 불가의 삼륜론, 유가의 오행론, 성가의 삼생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3권에는 그 아자방에 대한 고래 축조 뭐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이 아자방을 적은 와열 비결책을 읽어봤을 때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. 물론 그 문자로서는 알수 있었지만은 그 깊은 뜻을 알수 없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도 그 비결에 나오는 와열 비결에 나오는 원문을 그 속속들이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30년 지낸 지금에 와서는 구두를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아자방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에는 이 와열 비결에 나온 내용을 중점으로 집중적으로 아자 고래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.